어딘가로 향하는 한 남자. 아, 고객님 죄송한데 안 됩니다. 어, 왜 안 되죠? 이 상태면 저희가 다른 손님을 생각해서 안 됩니다. 그건 안 돼. 난 날리세요. 난 뭐라 그랬습니다. 아, 그래도 좀 무슨 일인지 무조건 안 된다는 말뿐. 왜 안 들어보내 주시는 거죠? 뭐 때문에 이렇게 차별하는 거죠? 힘들어. 안 돼. 힘들어. 여기는 열심히 할 수 있는. 취업도 지금 그 어디서도 받아주는 곳이 없는 남자. 매일 불청객으로 살아간다는 이 남자의 정체는. 사연을 알기 위해 간 곳은 서울 양천구. 어? 항상 어디를 가면 걔를 받아주는 집이 없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. 지금 이 시간에는요. 이쪽으로 가시면 공원이 있거든. 조그만 공원이요. 거기서 아마 앉아있을 거예요. 그 길로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데. 제 친구 같은데? 저기 모자 쓰고 있는 친구. 공원 안 유일한 사람. 얼핏 보기엔 평범한 청년인 듯한데. 안녕하세요. 저희 그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. 아, 하지 마세요. 방송국. 예? 하지 마시라니까요. 좀 얘기를 좀. 예? 뭔가 불쾌해하고 있어요. 맞죠?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대뜸 거부감부터 드러내는 주인공. 한참을 설득한 후에야 어렵게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. 왜 다른 데에서 이렇게 못 들어가고 거부당하고 이러는 거예요? 그냥 몸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. 몸이 어떤데요? 그냥 평소에 안 좋아, 많이 안 좋아요. 겉으로 보기엔 잘 모르겠는데. 네네. 약간 손이. 네? 손이 조금. 아이고. 그의 손은 한눈에도 심각해 보이는 상태. 아, 이마에도. 이마에도 두꺼운 딱지들이 앉아 있었는데. 몸도 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 보면은 각질 같은 게 좀 떨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주위에서 좀 싫어하고 그러니까. 그게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눈에 띄게 떨어진 각질들. 대체 몸은 어떤 상태인 걸까? 조용한 곳으로 가서 몸 상태를 보기로 했는데 티셔츠를 벗자 드러난 맨몸의 아이고. 상태는 굉장히 심하네. 말문이 막힐 정도. 바지 안에 감춰져 있던 다리는 다리 쪽이 더 심해요. 얼마나 아프겠어요. 전체에 석고를 바른 듯한 모습. 상태가 심각해요. 몸이 이게 왜 이런 거예요? 건선이다. 지금 병원에는 가본 거예요? 여유가 안 돼서 예전에는 가봤는데 지금은 못 가는 형편이다. 피부세포가 빨리 죽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건선을 앓고 있다는 용재 씨. 큰일 났네. 그렇지 마요. 그렇지 마요. 여기 피 나는 거 봐. 이게 긁으면 안 되는데 피나잖아. 간지럽거든요. 그렇지 마요. 그렇지 간지러워서 마요. 그래요. 바닥 봐봐. 아이고. 참기 힘든 가려움이 무엇보다 큰 고통.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? 5년 전에 추운 겨울날 갑자기 생긴 것 같아요. 아유. 갑자기요? 네. 얼마나 고생스러울 거예요. 5년 전 처음엔 붉은 반점이었던 것이 지금의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는데. 상대적으로 건선이 더 심한 다리는 걷기에도 불편한 상태. 성찬은 몸을 이끌고 용재 씨는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인데. 연신 소매를 끌어내리고 주변을 살피느라 바쁘다. 아유. 사람들이 볼까봐 감추려고.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.
그래서 저 혼자 무의식적에 막 감추고 싶은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을